유튜브에 똑똑박사 에디님이 보내주신 종목입니다. 네, 보로로의 친구죠. 예. 네. 오늘 그리고 잘 가는 종목이에요. A프로입니다. 어허. A프로 18,000원에 15%. 그러면 지금 오늘 이렇게 솟구치면서 수익으로 돌아오신 것 같은데요. 맞아요. 물려있다가 오늘 탈출 타이밍을 보는데 아하, 윗골이 자꾸 길게 그러네. 다니까. 이거 좀. 더 갈까? 지금이라도 팔까? 이거죠. 진짜 타이밍 장난 아니에요. 이거 진짜 고민됩니다. 바로 물어볼게요. 바로 가야죠. 자, 김민준 전문가님. A프로 이거 오늘 솟구치긴 했는데 아니 윗골이 길게 달아요. 지금이라도 팔까요? 좀 더 기다릴까요? 간당간당합니다. 우선 그 뭐 우리 이건 앵커님이랑 유창 앵커님 앵기가 많으시니까 제가 좀 나서겠습니다. P&T도 같이 장비와 더불어서 상담을 좀 해드리고요. 이런 게 또 우리 이토마토의 재미지 않겠습니까? 짱이십니다. 그 2차 전지에 관해서는 제가 솔직히 종목 오픈을 많이 안 했습니다. 많이 안 했었는데 그 A프로 같은 경우는 제 주관적입니다만은 2차 전지 장비 후발주 중에서 저는 원픽이라고 보는 쪽입니다. 답변부터 말씀드리면 보유하셔도 문제없고요. 2차 전지에 가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. 최근에 매출 계약이 100% 넘게 했던 기업이 있습니다. 윤성 FNC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주가 차트 보시게 되면 뭐 아직 보유할 수도 있고 따끈따끈한 신규 상장주인데도 39,000원부터 18만원까지 갔어요. 여기도 이제 매출액을 보시게 되면 단기 1, 2년짜리가 200%가 넘습니다. 결국 주가가 화답을 한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A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러분들 뭐 전자공시실이나 거래소로 들어가 보면 매출액이 벌써 100%가 넘어갑니다. 올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쪽이고요. 결국에 좀 오픈을 좀 했는데 따라가는 매매를 좀 하셨고 이런 주가들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. 13,000원대도 있었고 근데 18,000원 이제 좀 따라가서 붙었는데 야 오늘 팔자니 좀 아쉬움이 남고 주가가 움직이는 거 보니 장난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좀 눌리더라도 가져가는 거냐 추가 비중을 늘려서 여기서 차익실을 해야 되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뭐 단호케한데 매매보다는 투자입니다. A프로는 투자가 맞고요. 아마 지금 이제 키 맞추기 과정이 좀 진행될 수 있습니다. 지금 이제 단기 과열로 좀 왔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지금 수익 났던 부분이 줄어드는 게 싫다. 이거는 답 딱 뻔합니다. 정해져 있습니다. 그럼 차익 실현이고요. 내가 투자 기간 연말 내년까지 보고 가져가겠다. 그래서 16,000원까지 눌리겠다. 그럼 내가 비중 추가 더 하겠다. 저는 비중 추가 더 하는 것에 적극 찬성이고요. 그렇다면 이거는 비중을 늘리면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. 저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요. 두 번째로 조정은 좀 나올 수 있다. 최근에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이 주가는 지금 11,000원부터 21,000원까지 튀었습니다. 주가가 거의 90%가 올랐어요. 이 부분도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요. 장기 투자 관점에서 목표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장기 투자 관점에서 목표가 3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